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심장 언약의 10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여섯 가지 또 계명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딱딱하고 지겹기만 한 것입니까? 사실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가정교사. 아이들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요즘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율법의 심장이라 할 수도 있고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말씀이라는 말이 두번 쓰였고 또 이르시되 말하다는 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십계명을 다른 말로 열 가지 말씀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 가지 말씀들. 네.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있잖아요. 선 구원 후 율법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사랑의 말씀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신분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죠. 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감사하며,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고, 너희가 갈 길이고,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명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번 외우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암송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말씀을 십계명 하나하나 암송하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결혼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남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그분만을 믿고 섬겨라.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한 그렇 정말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도와주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억지로 돈 주고 사서 마지 못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즐겁게 교제하고 순종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 외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알파나이라는 건데,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 전체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신부로서, 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선이고, 사람 중심이 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세계누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 그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34대까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새길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감히 하나님을 만들어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고 타락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나신교 들어봤습니까? 내가 만든 신 나를 믿는 것이 나신교입니다.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위험을 싸구려 조각상과 바꾼다, 나무나 동물로 치부한다,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지 말라가 세번 나옵니다. 세기 누상을 만들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에요. 하지 말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마지막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세 번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면 남편이 질투하고 화를 내듯이 질투한다는 말은 붉게 달아오르다는 표현입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변한 것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충성과 그죠? 절개를 요구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이죠. 영원한 복.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절한 사람은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 우리 7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laughs> 아멘. 쉐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이름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신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접근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게시하셨죠. 마음껏 부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무한한 위로와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재앙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협박하고 미워하고 살인한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망명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고 찬성을 받으실 만한 성호 아닙니까? 거룩하신 이름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야훼 여호와는 추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로드 주님이라고 표기했고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도록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볼까요? 하쉼그 이름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심 그저 우리를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실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그 이름을 가장 존경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한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누나 미스 능력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여호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정신으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면장에서 섬기는 자세로. 늘 낮은 태도로 사랑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것을 증언할 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4계명입니다. 8절로 11절을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특징이 뭐죠? 가장 길기도 하고요. 사계명이 또 사계명과 오 계명은 긍정문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부정면으로 쓰였지만은 우리가 이 사계명과 오 계명은 하라는. 그래서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어떡합니까?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계명에서 명령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까? 일곱째 날. 그죠? 일곱째 날을 정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주의 첫 날을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날은 종일토록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다른 일과 오락들이 다른 날에는 합당하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푼 일을 제외하고는 주일에는 온 종일 공적인 혹은 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줄 믿습니다. 또사기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시행하거나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죄악된 일을 하거나 세속의 일을 하거나 오락에 대해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로 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안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0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운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청정하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개 명의 대상이 그냥 저 민족들, 이큰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요와 이름을 망령대에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믿습니까? 각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각자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가 주인 삼은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 인격과 삶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 오늘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간 성도로서 살지 못한 죄가 있었는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소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주의 성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비오는 가운데도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다니 목사님, 부교역자들,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자리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첫 시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면 감사합니다. 십계